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약 1,300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카드 결제가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조 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각각 13%, 9%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도재료 전문 연구실을 구축했습니다. 수도재료 전문 연구실은 수도재료의 안정성과 유지 관리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은 수도재료 전문 연구실을 통해 앞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수질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택시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초에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인상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도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 공고한 이후 택시 기본요금 인상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보기였습니다.